두 번째는 특수반이 강점 강화인데요. 특수반 애들에게 열려 있는 문을 좀 봐주셔라. 제가 올해 느닷없이 톡을 받았어요. 그중에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? 특수반 애인데 아저제 그림 잘 그리는 애요 이러는 거야. 보통 애들이 자기 그림 잘 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? 안 하죠.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느낌이.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특수반 애였던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아이한테 선생님, 얘 면담 좀 해주세요. 얘가 불문율이 안 돼가지고 의자를 치고 던지네요. 그래서 아 그래? 그럴 때뭐 해야 돼? 결국 애들이 낯선 행동할 때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다? 우울감이 있는 거고 그것을 치료하는 백신이 뭐다? 소속감과 자존감이 있는 거지. 그래서 이 아이가 잘뭘 잘하냐 했더니 만화를 잘 그린다. 캐릭터 잘 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녀석이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. 그랬더니 얘가 2014년도가 15년도에 제가 보내니까 저는 얘를 잊어버리고 그랬었죠. 근데 이 녀석이 느닷없이 꽂혀서 저한테 송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기억하죠.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하고 그림을 보내줘. 보시죠.